이번 시간에는 서양매듭에서 좌우엮기 또는 교차엮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매듭을 해야 하는데요. 두 컬러의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팔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끈이 기둥끈이 되겠습니다. 하얀 끈으로 숫자 4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빨간 끈 아래로 들어가서 빼주세요. 이번에는 하얀 끈이 거꾸로 4자. 그리고 구멍으로 빼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빨간 끈이 기둥끈이고요. 하얀 끈이 4자. 우리 숫자 4자. 그리고 또 빨간 끈 아래로 들어가서 올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기둥끈의 위치랑 실의 위치는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빨간 끈은 항상 오른쪽에 두시고 하얀 끈은 항상 왼쪽에 두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는데요. 틀어지면 모양이 고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얀 끈이 기둥끈이 되고 빨간 끈으로 거꾸로 손목에 둘레 만큼 쭉 짜시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매듭이 다 끝나시면 이렇게 묶어주세요.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다음에는 양쪽의 끈을 길이 조절을 할 거예요. 길이 조절 매듭을. 우리 번데기 매듭을 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번데기 매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짧은 끈을 기둥끈으로 해야겠죠? 짧은 끈을 기둥끈으로 하고, 오른쪽 끈으로 감아줄 거예요. 감아주는데, 이제 이 끈이 실에 힘이 없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코바늘을 놓고 하겠습니다. 코바늘을 놓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돌려주세요. 두방 정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감는 횟수는 두 번을 감으신 다음에 코바늘에다가 실을 걸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돌려가면서 단단하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팔찌가 되겠습니다. 양쪽 끝은 묶어주시고, 여기 있다. 묶어준 다음에 바짝 자르시고 본드로 여기를 한번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